급차로 변경 사고 과실별이 궁금합니다. 1월 25일이면 설날이네요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열혈 구독자입니다. 아, 사이다 방송 보면서 좋아요도 누르고 광고도 다 보고 투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름 판단력도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설에 사고를 겪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하얘집니다. 광고는 안 보셔도 돼요. 그냥 넘치기 하세요. 바쁘신데 사건 일시 설날 오후 5시 19분경 일방통행도로입니다. 일방통행 2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산타페 차량이 갑자기 쑥 사고 났습니다. 그런데 양반이 하나 또 욕설을 합니다. 그날은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몰랐는데요. 그날 밤에 부딪힌 걸 발견하고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. 제 차가 상대 차에 의해서 긁힌 거를 확인했습니다. 아직까지 과실비율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장모님과 배우자는 제 보험으로 일단 치료 접수했습니다. 100대 0이 아니면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변호사님께서 몇 대 몇이라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. 부연 설명. 1차로에 뒤따라오던 산타페가 있는 건 인지하고 주행하다가 주행로 끝에 1차로에서 2차로로 합류하는 도로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. 합류 도로 확인 후 옆차로 봤을 때는 바로 옆에 상대차가 있었고요. 상대차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확인한 동시에 갑자기 돌아왔습니다. 제 시야에선 블랙박스 화면보다 옆차가 더 안 보였고요. 바로 옆에서 확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. 당시 부딪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멈췄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 부딪힌 거죠. 하소연. 이게 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. 설 명절에 고향에 와서 욕 얻어먹고 긴장하여 어버버버 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장모님과 와이프가 동승했었는데 가족 앞에서 욕 들은 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. 무엇보다도 뒷좌석에 앉으신 장모님께서 집에 오셔서 계속 긴장하시면서 허리를 아파하시면서 제가 주물러드리고 병원에 가시라고 안정시켜드리고 그랬는데도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설 끝나서 수원으로 올라왔는데 장모님 건강이 걱정됩니다.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제가 부담될까봐 안 가신 것 같습니다. 답답하고 억울합니다.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. 제가 이 사고를 채택해서 한문철 TV에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는 장모님과 부인 앞에서 상대편한테 욕을 먹었어요. 거기에 같이 대응해서 상대편을 갖다가 제 앞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내가 나약한 모습 보여서 어버버버하고 와이프가 볼 때 장모님 볼 때 아이 김서방인지 이서방인지 몰라요. 아이 김서방 거기서 또 했어야지. 에이 그래갖고 우리 딸 지키겠나? 혹시 이러시면 어쩔까? 그리고 그날 긴장해서 장모님께서 좀 불편하셨는데 주물러드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설 연휴 동안에는 병원이 다 문 닫았잖아요. 병원을 못 가고 병원 가시라고 하더라도 아유 그냥 사위 때문에 괜히 병원 가면 사위 불편할까 봐 사위한테 불리기 올까 봐 병원도 못 가셨는데 장모님이 걱정스럽습니다. 어떤 사고일까요? 보시겠습니다. 일방통행입니다. 1차로와 2차로가 구분돼 있습니다. 갑니다. 이렇게 1차로와 2차로 구분돼 있어요. 내가 먼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. 옆에 장모님 목소리 들리죠? 네. 쭉 가고 있는데 네, 그런데 좀 있으면 상대차가 나올 거예요. 600 몇 개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거의 다 왔어요. 이제 나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왜 그래? 아니 왜 그래 이차가? 왜 그래 이차가? 왜 그래? 우리는 가고 있는데 그렇게 양보해 주기 싫어? 아니요, 아니, 우리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? 갑자기 뭘 갑자기 쫓아나다가 연락나가 그렇게 아이고 뭘 안 했지 어떻게 방금 여기 했어요? 못 봤었냐고요? 나랑 보세요. 아 뭐 어 아저씨 아 보자마자 지금 욕하고 아저씨 나랑 보세요 아저씨 오자마자 지금 욕하시고 아니 사고가 날 뻔했으면은 오자마자 욕하실 게 아니죠. 아저씨가 뭐 잘못한 거지. 누가 잘못했는지는 경찰한테 연락해서 할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아저씨 녹화했어? 응 욕한 건 녹화를 못했네. 우와 대박이다. 오 아니, 대박이다. 그래놓고 논문을 내리지. 네. 아 블랙박스에 녹화한 데이트 긴급히 열립니다. 이 사고 불법차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까요? 이번 사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. 여기서요 일방통행이고요. 탄력봉 있고요. 여기에 상대차가 오더니 이렇게 들어오면 되나요? 빵 하면서 급제동 하더라도
어, 예. 네. 왜 그래? 도대체 왜 그래? 예. 이번 사고. 불박차한테 잘못 있나요? 여러분들이 보실 때. 여기서 이쪽이, 여기에 이렇게 탄력폭이 있어서 옆으로 비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 차는 어떻게 될까요? 이 차가 가기를 기다려야죠. 가기를. 여기서 불박차가 직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 있는 건데요. 이 상황에서 이 차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것은 칼치기입니다. 불박차가 먼저 가고 있었고요. 나중에 온 차가 백대형이라는 의견을 가지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. 그곳에 평소에도 다니는 길입니까? 아니면 낯선 길입니까? 평소에도 다니는 길이면 저 끝에 여기서 막혀 있다.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 수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.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 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다니는 길이 아니면 저렇게 돼 있는 거를 모르죠. 그것이 평소에 다니신 길인지 아닌지 그것이 일방통행 도로군요. 상대차가 옆에 진행 중인 게 보이긴 했어도 갑자기 들어왔기에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만 그러나 판사에 따라 그 판사가 일부 판사죠. 판사에 따라 90대 10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런데 1차로가 없어지고 2차로가 합류되도록 앞이 막힌 거를 알고 계셨나요? 그것을 평소에도 이용하시나요?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네요. 장모님과 부인이 동승 중이기에 싸우지 않고 꾹 참으신 듯한데 잘하셨습니다. 참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. 유튜브에 상대편의 적반하장을 크게 혼내주고 싶은데 본인과 장모님의 음성 변조 안 하고 올려도 될까요? 상대는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 할 겁니다. 고맙습니다. 몇 년 만에 가본 길이었습니다. 일방통행인 건 알고 있었지만 분리봉이 생긴 것과 차선이 합류되는 것은 몰랐습니다. 제가 긴장해서 어버버버 한 게 많이 창피합니다. 네, 어버버버 목소리가 창피해서 제 목소리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유, 뭐 그래도 나와도 괜찮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조심히 운전하겠습니다. 어버버버 아닙니다. 꾹 참으시는 모습 그대로가 느껴집니다. 본인이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본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. 내가 급해서 그랬습니다. 그래야죠. 내리자마자 바로 욕을 하면 됩니까? 욕하는 부분이 소리가 지금 잘 당기진 않았지만 내리자마자 욕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장모님과 부인 앞에서 아주 차분하게 하셨습니다. 어버버버 아닙니다. 100대 0입니다. 마지막에 장모님께서 대박이다. 그렇습니다. 적반하장을 두 글자로 줄이면 대박입니다.